사무실이 저희가 마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제 마포 정우맨션 그 앞에 이제 포스코 그래서 그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기도 뭐가 되나 하고 이제 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기 상업지구이기도 하고 상업지역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개발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도시 정비형 재개발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마포 정우맨션도 보니까 이제 그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지나다니면서 이 지하에서 뭐 밥도 먹고 했었는데 그냥 건물이구나 했거든요. 근데 요 위에는 다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다 아파트고 이 밑에는 이제 근린 상가. 여기가 도화동에 있어서 입지를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정우맨션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 마포역 또 굉장히 가깝고요. 공덕역도 좀 가까운 입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주변에 보면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포에서도 사실 도화동, 뭐 용강동 이쪽이 가장 이제 비싼 입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정식 명칭은 마포로 10-1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인데 이게 예전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별도로 나와 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형 개발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그 합쳐졌어요.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재개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보통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재개발이라는 거죠. 도시정비형 재개발인데 입주 연도를 보면 1983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지금 한 40년 된 아파트죠. 세대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90세대 정도 되고 상가가 한 72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개발 방식은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 지금 20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최근에 정비계획 변경을 했어요.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 수익성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 용적률 한 800%대까지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950%까지 용적률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현재 이제 매물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이제 뭐 거래된 거는 최근에 없어요. 2020년도에 거래된 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용 105형이다라고 하면 한 13억 정도에 나와 있고 전용 79형이라고 하면은 한 9억에서 10억 사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재개발하고 나면 어떻게 생기냐 이제 조감도는 일단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상가 조합원은 뭐 상가를 분양받는 걸 원칙으로 할 거고 이제 아파트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걸 원칙으로 할 텐데 상가 중에서도 이제 면적이 그 권리가 좀 크다라고 하면 또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 40제곱미터부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 권리가액이 아파트 짓는 것 중에 가장 작은 평수의 분양가보다 이제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를 또 선택적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는 40제곱미터 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가를 좀 웬만큼 크게 갖고 계시면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여기 그 지어지고 나면은 총 세대수가 한 231세대 되고 그중에 임대가 46세대니까 그 조합원 수가 지금 162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20세대 후반에서 3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어요. 용적률은 950% 그리고 60% 건폐율. 뭐 건폐율은 당연히 이제 주상복합 형태이기 때문에 높겠죠. 그리고 교통으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위치에서 본 것처럼 여기가 마포역 거의 뭐 걸어서 그 2, 3분 거리예요. 그리고 공덕역에서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보면은 경의선 그 철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이제 뭐 산책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식당가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일부 여기 지어진다 이제 950%니까 상당히 높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마포역 근처에 보면은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오벨리스크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윗부분에 그 위층 세대는 그 한강 조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위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또 장점이 바로 여기 옆에 그 염리초등학교 있거든요. 바로 길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길 하나만 건너면 이제 바로 염리초등학교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초품화 단지로 보셔도 될 정도로 바로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뭐 가든 호텔도 개발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라고 하는데 뭐 이쪽에는 조금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고 그리고 그 여기에 이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 약간 고급 아파트들 이제 주상복합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권 같은 것들도 잘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이제 그이 주변에 이제 마트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생활하기에 편리한 입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 정오멘션 그 최근에 이제 시공사 수의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평당 1,050만 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게 그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그 여기 시공사는 포스코 ENC거든요. 네, 포스코 ENC. 근데 수의 계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출혈 경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독 입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두번 이상 이제 유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의 계약 형태로 이제 대부분 진행을 최근에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사업 수익성을 떠나서 어쨌든 규모가 작잖아요. 그럼 전체 공사비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 평당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업지가 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고 또 주상복합이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서 일반 분양가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입이나 뭐 이런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이제 그 시공사들이 굉장히 이제 탐을 내는 곳은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공사비를 평당 1,050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포스코 ENC와 수익 계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 본게이 포스코 ENC에서 현수막 건그 내용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지금 제 그러면 그 투자 가치가 있냐 좀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물 시세를 보면은 지금 전용 105형이 한 13억 정도, 전용 76형이 9억 5천 정도인데 이제 마포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 시세를 본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 시세를 봤을 때는 당연히 뭐이 가격에서 추가 분담금을 좀 납부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게 여기가 주상복합 형태로 되는 소규모 단지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금 그한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되기는 했는데 요 마포역 바로 역세권에 그 하나 오벨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은 그 오피스텔이고 한쪽 이제 아파트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시세를 보면은 30평대가 한 9억 초반 이렇게 형성하고 있거든요. 20평대가 9억 초반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30평대는 한 11억대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양가랑 이제 그러니까 시세와 이제 그 현재 이제 조합원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투자 수익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거래된 사례도 별로 없고 매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가격으로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을 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비슷한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해서 뭐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을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어쨌든 세대수가 작잖아요. 세대수가 작으면은 그뭐 예를 들어 사업비가 좀 늘어난다거나 공사비가 늘어난다거나 뭐 이랬을 때 적은 수의 이제 조합원들이 또이 부분을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